과연 학교폭력은 그렇다면 왜 생길까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날 때부터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친구들인가요? 날 때부터 폭력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번 짱이 없어지면 2번 짱이 또 군림하고 폭력을 휘두르란 거죠. 그것은 결국 관행이고 문화하고 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다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말을 배우고 공부를 할 줄 알게 되는 것도 태어나면서도 말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폭력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들은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할 뿐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며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폭력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당장 응급하게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폭력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지금 당장은 우리 피해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그 가해자를 빼냈을 때 또 다른 가해자가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는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폭력의 문화, 폭력이 허용되고 폭력이 반복되고 폭력이 학습되는 우리 상황을 바꿔줘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폭력을 좀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손자병법의 말도 있죠. 폭력을 우리가 이겨내고 싶다면 폭력을 알아야 합니다. 폭력은 과연 무엇일까? 폭력이란 건 힘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때로는 죽게 하거나 혹은 실제로 그 힘으로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위협, 이것도 우리가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도대체 그러면 왜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와 충동이죠. 흔히들 분노 때문에 이런 욕구와 충동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 감정은 한순간 생기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축적되게 되죠. 때로는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상대방과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제대로 이어내가지 못하는 능력과 기술의 부족 때문에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서로 의견이 다르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는 이번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면 다음엔 내가 당신의 의견을 들어주고 당신의 원하는 것을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대화, 설득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폭력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